안녕하세요. 지금 시간은 2019년 8월 27일 오전 3시 41분입니다. 새벽이죠. 제가 9월 이제 추석 테마를 준비하면서 이제 종목들을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아마 이 영상은 추석 때 나갈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2019년 추석은 이제 13일입니다. 9월 13일이고 2018년도 추석은 9월 24일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샘표 차트를 가져갔는데 2018년도입니다. 자,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은 이제 9월 24일이 추석이었죠. 그래서 월요일이죠. 이렇게 보면은 이제 추석이니까 이제 그 거래소도 쉬겠죠. 그래서 매매가 안 되고 거래일 기준으로 이제 추석 전 1, 2, 3, 4 4일 전이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단기 저점은 5, 6, 6일에 단기 저점이고, 더 빠른 시기는 이제 여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매매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보는데, 이제 여기 보면은 2018년 이제 9월 달 이제 기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월 31일부터 있고요. 보면은, 샘표. 실속형 추석 선물 세트 출시. 그래서 샘표가 추석 테마주인 이유가 이제 이런 추석 선물 세트를 판매해서 단기적으로 매출이 이제 증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사 시간을 보면은 9월 3일 8시 41분 장 전에 기사가 떴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추석 선물 세트 우리가 뭐 보는 막 그런 것들 있고 이제 기사는 9월 3일에 이제 떴는데, 3일에 정작, 이날에는 이제 반응이 없고, 다음날부터 이렇게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불분명한 점은, 이 상승이 단지 추석 테마로만 상승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추석 테마보다는 이제 남북 경협 수혜 기대감으로 상승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9월 17일 9시 41분에 이제 기사가 나왔고, 그래서 그 샘표 식품이랑 이제 샘표가 오른 이유가 피난민의 밥상을 책임지겠다는 경영 철학으로 설립이 되었다는 이유랑 그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당연히 간장이나 관련 제품과 얽힌 사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박 대표가 말했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벌써 이제 1년이나 됐는데 여기 상승했던 부분 9월 17일 이 날짜는 이렇게 봤을 때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추석보다는 남북경협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남북경협 관련해서 상승한 거라고 볼수 있겠고 그럼 이 앞에 부분은 이 앞에 부분도 남북경협이냐라는 부분에서 이제 궁금하실 텐데 그거를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사는 이제 남북경협주의 상승 마감한 코스닥 9월 4일 기사인데 이제 남북 경협주 때문에 이제 코스닥이 상승했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남북 경협주들이 상승을 했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이게 9월 4일이고, 샘표도 마찬가지로 9월 4일 날 이렇게 상승을 했죠. 그래서 이 상승은, 그 다음에 이게 패턴이 단기적으로 이것만인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이 상승들은 다 이제 남북 경협이랑 좀 연관이 크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추석 테마로 이제 상승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제, 그러면은, 이 전에, 더 전으로 돌아가 보면은, 이제 자명해지겠죠. 그래서 결론을 이제 확실히 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땡겨가면은, 2017년도입니다. 2017년도도 추석은 9월쯤에 있겠죠. 그런데, 샘표는 9월에 이렇게, 오히려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으로도 가보면은, 2016년에는 이제 기업 합병 분할 내용이 있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생략하고 뒤에 보면은 또 9월에 또 이렇게 오히려 더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 2016년으로 또 2015년으로 가면은 2015년에도 마찬가지로 이 추석 시기에 오히려 더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2014년 2014년은 어떨까요? 여기는 9월 달에 이제 상승을 했네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내봐도 지금 2014, 5, 6, 7, 8, 5년 중에 딱그 1년이 올랐습니다. 그뒤 2018년도에는 이제 남북경협으로 올랐다고 보는 게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이제 이 앞에 더 보면은 나오겠지만 일단 다섯 개만 봐도 5분의 1로 대략 이제 20% 확률로 상승을 한 건데 이것도 또 추석 테마로 오른 건지는 또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샘표는 이제 기사는 추석 관련돼서 이제 명절 선물 세트가 나오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이제 추석 테마로 이제 칠 수는 없다고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샘표는 최근 이제 미중 무역 전쟁 관련해서 이제 대두 관련해서 이렇게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고요. 시가총액은 1,226억으로 이렇게 급등락이 있는 게 이제 이해가 갈수 있는 시가총액입니다. 코스피 기업이라서 시가총액이 큰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작습니다. 그다음에 뭐 최근 투자자는 이렇고요. 그래서 이제 샘표를 알아봤는데 일종의 이제 선취매를 위한 이제 공부고 앞으로도 이런 영상들을 많이 올려드릴 텐데. 아마 올리는 시기는 그 테마가 시작되는 날쯤에 올릴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그 미리 올리면은 조금, 시장에 좀 교란이 될 수도 있고, 또 이런 것 원치 않는 분들도 있고, 물론 이제 샘표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틀렸기 때문에, 뭐, 영상을 뭐안 올려도 되지만은 일단 공부한 영상이니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 투자는 뭐, 단타 치고 뭐 스캘핑 하고 그런 호가창 보면서 매매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이제 과거 차트를 보면서 상승했던 이렇게 우리나라 사계절 있잖아요. 그다음에 각각의 이제 뭐 명절 같은 이벤트가 있고 그런 날에 이제 테마를 이루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1월 달에는 또 1월부터 3월까지는 미세먼지 관련주들 막 급등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 정도만 몇개 정도만 알아두면은 1년치 농사를 다 이제 마무리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런 종목들 테마를 많이 많이 알수록 이제 수익을 낼수 있는 구간도 많아지고 자신감도 이제 붙겠죠. 그러면 이제 뭐 샘표는 뭐 그렇다 치고 샘표 식품은 어떤가 또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샘표 식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로 가면은 2018년도에는 샘표 식품은 샘표보다 더 이제 등락이 거의 제자리에서 높이 뛰기 하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리에서 점프했다가 바로 착지하고, 제자리에서 점프했다가 바로 착지하고, 그런 차트이고요. 시가총액은 1,452억으로 비슷합니다. 이것도 한번 이제 보면은 2017년도에는 역시 이렇게 같이 하락을 했고, 9월, 10월을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2016년도 9월, 10월에는 이렇게 둘다 이렇게 하락을 했고요. 2016년 8월 9일에 이제 상장을 해서 이제 거래가 된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서 이날 이제 상장을 했죠. 상장하고 나서부터 쭉 떨어져서 여기가 9월, 10월이고, 또 조금 뒤로 가면은, 여기도 9월, 10월. 그래서, 샘표랑 샘표식품 다 이제, 추석 때가 되면 오히려 더 떨어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추석 명절 선물 세트로, 호재가 나와서, 매수를 해보려고 하셨던 분들은 정말 조심해야 되고요. 9월, 10월에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우하향하는, 차트가 많았고요. 만약에 이제 뭐 매도 칠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뭐 대주매도 할수 있다면은 오히려 이제 9월 달부터 이제 매도를 치면은 수익을 낼수 있는 기회를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최근 이제 흐름들 샘표식품이랑 샘표 같이 보면은 이제 이런 모습이고 아무래도 이제 같은 계열이다 보니까 급등락하는 것도 같은 시기에 계속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이제 미중 무역 전쟁 발발한다고 해가지고 또 한번
급등을 했었죠. 그래서 샘표 알아봤습니다.